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 석기 퇴장하세요. 감사 중지 전에 여야 간사께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협의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정 간사님. 예,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퇴장을 시키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퇴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로 막겠습니까? 소수 여당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사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퇴장을 시킬 땐 시키더라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년복 씨에 대해서 신년복을 저기 그 뭐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김일성 사상이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도 신용복 씨를 뭐 존경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혁명당은 김종태가 월북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령 자금을 받고 결성된 혁명 조직이었다. 통혁당은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다. 주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 오병헌은 1968년 4월 20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역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이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되었던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암흑을 해독하여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침시키면서 두 명을 생포하였고 이들도 통역당 관료자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박성준은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락진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이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거된 자는 모두 158명이었으며 이들 중 73명이 송치되었고 23명은 불구속되었다. 무장 공작선 한 척, 고무보트 한 척, 무전기 7대, 기관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1정과 건총 7정 및 실탄 140발, 12.7mm, 고사총 1정, 중기관총 1정, 레이더 한 대와 라디오 수신기 6대, 미화 3만여 달러와 하나 73만여 등이 압수되었다.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하였다. 신영복은 사상을 전향하여 1988년 출소하였다. 그러나 월간 말지와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전향선을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자기 양심에 따라 얘기한 것을 가지고 여기 신성한 국감장에서 이 분을 갖다가 퇴장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간사님. 저는 신영복 그 선생께서 통일혁명당에 의해서 20년 그 형을 받고 1998년에 특별 가석방으로 나와서 그 이후 20여 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그 사람의 생애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이 썼던 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과 둘 사이가 김일성주의자와 종북주의자로 연결될 사안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그렇게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고로 경산호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윤건영 의원 관련해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 취지에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또 위원장의 권고에 의해서
충분하게 본인께서도 발언을 했으면 그에 준한 정도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 그 환노이 국감이 민생 국감으로 현장 국감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증 편향이든 의도적이든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국회의원 3선에 도지사 재선이면 20년간 그 정치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 축이나 여차고로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실제로 환노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저는 위원장께서 판단하셔서 이 자리를 퇴장시키고 정상적으로 국감을 하는 게 타당한 입장입니다.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신영복의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일성 주자라는 연관성을 입증한 게 한 가지도 없는데 그것 한 가지로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좀 중복이 되니까요. 여야 한 분씩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님, 예, 의사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제 김형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사과에 준하는 그 행동에 미치지 못했다.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뭐 좀 생각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신영복과 연결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퇴장할 필요가 있겠는가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연결점이 없다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보신다면 이 자리에서 굳이 이제 퇴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감사는 진행돼야 되고 제가 여러 번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위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있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있고 지금 수많은 지청에서 올라와서 지금 밤새서 지금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다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관한 이제 정말 이제 국정감사고 어찌 보면 국정감사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 우리가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한 분만 더 듣고 예, 진성준 의원이 먼저 하신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진술도 문제지만 이런 거듭된 진술 때문에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김문수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미자 의원께서 기록을 위해서 뭐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쭉 읽어주셨는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에 대한 수사 당시에는 주로 불고지죄가 중심이었던 것이 기소 단계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가 중심이 되었고 1심과 2심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재미있는 것은 최고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군사재판에서 기소 죄목이 아닌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파기환송 뭐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문수 위원장의 거듭된 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고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고 또 당신과 더불어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당사자로서 김일성주의자와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의 진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욕적이고 인간적으로도 모멸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의원님들 그만하시고요. 예, 자, 진성 의원님 이제 발언 정리하세요. 예, 의사이라면 충분히 됐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님 뭐 여기 보세요. 지성 의원님 이쪽 보세요, 이쪽. 자, 그만하세요. 자, 의원님 제 위원장이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위원장 이야기 듣고 또 의원님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성 의원님 여러 조치나 또 과정에 대해서 협의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장 또는 고발 아니면 추가 국정감사 물론 사과가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등등의 여러 조치에 대해서 간사분들께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조치 중에서 당장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퇴장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건대 오늘 감사 중지, 계속, 중지, 계속, 사과, 부인, 사과 등의 논란의 중심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경사노위위원회 말고 많은 기구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데는 또한 경사노위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장으로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해주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더라도 당장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감사장에 남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노위 위원님들의 특히 여당, 야당 위원님들 사수의 행보에 분노를 느낍니다. 잠깐 퇴장하는 시간에 하고 퇴장 이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 속히 퇴장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분은 거수하여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자,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자, 박대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자,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고 퇴장을 합니다. 오전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제가 분명히 제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 상임 일정 등을 고려해서 간사님들의 합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모욕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김일성주의자고 종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8년도 해괴망측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퇴장을 넘어서서 김문수 증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야기, 오후에 이야기했던 사과가 소위 말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정영기 의원님 역시 의사진행 발언이죠. 저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 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아침에 제가 오전 질의했을 때 윤건영 의원에 대한 뭐 종북 본색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감사위원을 모욕하는 행위로 우리가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자 사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과도 사실 의미 없는 사과로 보여서 실제로 두 줄의 사과문을 읽으면서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국정감사를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두 번째 질의에 586,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586 주수합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SNS 글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종북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윤건영 의원 사과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는 아직도 종북주의자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그 사람들까지 다 종북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윤건영 의원에게 했던 모욕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는 종북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사과를 사실상 번복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성주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듭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청년 시절에 민주화운동 또 학생운동 등으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고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가둬져서 생활하면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드러난 신영복 선생의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인간관에 매료되었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존경하게도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도 신영복 선생의 책을 읽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영복 선생의 생각에 매료되어서 그를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인 것인지 이렇게 단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빌어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김문수 위원장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환멸이 들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모멸당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아니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이 신영복 선생의 저서를 읽고 그의 따뜻한 인간관에 매력을 느끼고 매료되어서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모독하고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반드시 고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원식 의원님.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에 민주당에 김일성 종북주의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딱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종북주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영복 선생의 감옥 그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이 역시 그렇다. 저 역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게 됐거든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을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누구를 존경한다, 그 당의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주의자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국회 모독이죠. 더더군다나 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전직 대통령을 사상 검증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헌법입니다. 이거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 김문수 위원장의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면, 오늘 위증을 했습니다. 이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 현직 산별연맹위원장을 어제 저녁에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눴고 여러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마치 경사노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뭘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민주노총 산별연맹에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기반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민주노총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직 산별위원장이 저녁 식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이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까지 듣고, 예, 의사진행 발언을 대체 마무리하고 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정말 충격에 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분노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영화 변호인에서 학생들이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외국에선 다 누구나 읽는 서적을 읽었다라는 그 죄로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학생들을 변호하고 도와주고 이랬던 역사적인 내용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과거에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색깔론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이 중요한 경사노위라는 조직의 위원장으로 온 김문수 씨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너무나 가증스럽게 자신의, 그게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속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생각한다라는 게 결국은 확증 편향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민주당의 당원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 그 경선의 위원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가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경선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네, 의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퇴장 조치가 오늘 오전 오후 또 직전까지 했던 여러 의원님이나 국회에 대해서 했던 모욕적 언행을 모두 방면하거나 또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와 같이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이석하고 있는 이미자 간사님과 김영진 간사님께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다음 국정감사 기일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감사를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